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몬트리올 진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에서 리테일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난님은 경험이 많으시고 실력도 뛰어나신데 개인샵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셔서. 몬트리올에서 일하고 계시는 플로리스트시래요. 개인샵을 운영할 계획도 차후에는 언젠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프리랜서로만 일주일을 꽉 채워서 네, 언젠가는 저도 개인샵을 운영할 계획이 네, 있습니다. 계획을 짜진 않았지만 계획이 있어요. 언젠가는 네, 있어요. 있는 건 있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그냥 그럴 거는 같으니까요. 개인샵을 운영 제 비즈니스를 갖기 전에 제가 정말 이렇게 충분히 이 필드에 대해서 다 알고 충분한 실력을 다 갖추고 싶었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그 필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가 되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또 제 디자인 실력을 키웠고 그와 동시에 되게 많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많은 곳에서 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비즈니스 오너들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하는 것까지도 배우고 물론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전에서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걸 되게 가까이에서 디자이너로서 지켜보면서 그 시행착오들도 많이 지켜봤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충분히 이제 디자이너로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저랑 같이 일한 분들이 다 저의 스승이 되어주었죠.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눈을 열고 모든 것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고객에게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은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계획은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되게 소수였지만 되게 알찬 질문들을 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꽃같이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